미나리냉이입니다. 미나리냉이를 찾아보니까요, 겨자과 그리고 배추과 또 십자화과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아직 정리가 돼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가생물종 지식정보 시스템에 십자화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화과로 저도 표기해 봅니다. 이명으로는 승마냉이 또 미나리 황새냉이로도 불리는데요. 비슷한 종류로는 통룡 미나리냉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미나리냉이가 겨자과일 거라는 추측을 해봤습니다. 왜냐면은요, 미나리냉이를 먹으면은 그 겨자 맛 있잖아요. 알싸한 쏘는 맛. 그런 맛이 나거든요. 그 알싸한 맛 때문에 저는 미나리냉이를 참 좋아합니다. 자라는 곳은 전국 각처에 다 있습니다. 산에 가다 보면은 정말 많이 보여요. 그늘지면서 습기가 많은 곳. 이런 곳에는 뭐 동네 야산에서부터 아주 고산 지역에까지 있습니다. 땅속 줄기가 옆으로 길게 뻗으면서 번식을 하는데요. 이 줄기 높이는 한 50cm 내외 높이고, 꽃은 6월에서 7월경에 피고, 열매는 8, 9월 달에 맺습니다. 식용 방법은요, 어린 수는 쌈으로 먹으면 맛있고요, 샐러드로도 만들어 먹고, 식감은 아삭아삭합니다. 약간 톡 쏘는 맛이 있는데, 그톡 쏘는 맛이 참 매력적이거든요. 차로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꽃이 폈을 때그 줄기를 채취해가지고 잘 건조시킨 후 물에 우려내서 차로 마시면 좋습니다. 효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뿌리는 생양명 체자칠이라 하고요. 성질은 차고 맛은 쓰다. 그리고 간과 폐에 작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뿌리는 가을에 채취해서 사용하는데요. 성질이 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몸에 열을 식혀주고 손상된 폐의 자가재생 기능을 높여주며 기침을 멈추게 하는 지혜의 효능이 있어 가래를 사귀고 100일에 타박상 치료에 이용합니다. 타박상 치료에 사용할 때는 생즙을 짓짖어서 상처난 곳에 발라주면 됩니다. 또 한약에서요, 습과 열에 의해 생기는 병증에도 효과가 좋다는데, 습열이 많으면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음부나 아랫배 쪽에 염증이 잘 생기고 항문병이 생긴다 합니다. 이때 체자칠이 습열을 없애는데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먹는 방법입니다. 잘 말린 뿌리 30g을 물 1리터에 붓고 달여서 하루 3번 정도 드시면 되고요. 또는 마른 것을 가루 내어서 꿀로 환을 만들어 복용하기도 합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입니다. 성질이 차기 때문에 속이 냉한 사람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